이거 들고만 있어도 써지나요? 써볼까? 멈춰! 우와! 그리고 해골 열쇠 A-000. 이게 최초의 문이네. 그러면 이게 원래 도월즈가 시작할 때 A-1이잖아 그치? 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, 김앤팔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어제 올렸었던 도월즈입니다. 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했었던 말이 있었죠. A-000 문을 열어보자. 해골 열쇠를 모으고 락픽 두 개가 필요한 문이거든요. 그 특수문을 여는 엔딩 첫 번째,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아이템도 구매를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동전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 동전을 저 혼자 먹기 위해선 혼자 플레이해야 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더라고요. 하지만 혼자면 무서우니까 한 명 정도는 같이 가볼까? 혼자면 이게 또 무섭거든요. 자, 일단 무조건 필요한 게 자물쇠 따개입니다. 자물쇠 따개 사구. 그리고 A-000 문은 60층에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거기에 잠겨져 있는데 61층에서 잠긴 문을 열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오늘은 모든 서랍을 털 거거든요. 조금 플레이가 느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 털어줘야 돼. 어, 뭐야? 야, 방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? 시작방에서만 125원 얻었는데? 잉? 이상하다. 원래 이렇게 많이 주나? 이 코인이 250원이 있어야 열쇠를 살 수 있거든요. 근데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좋겠죠. 모든 아이템을 살 수 있으니까. 그리고 평소에는 원래 도월즈 소리를 작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키우겠습니다. 게임 소리가 오늘 좀 클 수 있어요. 빠른 퇴근을 위해 한 판만에 깨고 싶다. 아, 이건 내가 아니지. 이 짬밥에 내가 가요? 왜 와요? 갔는데 저 별거 아니기만 해. 아, 뭐 어쩌라고요? 아, 이번에도 이상한 사람 들어왔어. 뭔 컨셉이야 저거? 네, 오늘 다른 엔딩 볼 건데 이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. 그 악마 상인이 열쇠 팔아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? 아, 52층에서 고정이야? 아, 그럼 보스 다음이네? 그럼 52층 전까지만 250원 모으면 된다 이거지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13층 젠장 숨을 준비 on! 끝! 그 제가 듣기로는 십자가로 중간 보스, 그 50층 보스 있지? 걔를 묶을 수 있다고 하던데?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봉인 됐다가 풀어져? 한번 해볼래. 그 십자가까지 살려면 500원을 모아야 되네? 조금 빡센디? 오케이, 양초까지. 아니, 좋은 아이템을 다 먹었잖아? 벌써 18층? 19층. 아니, 근데 내 생각보다 동전이 많이 안 나오는데요? 뭐 누가 먹었나? 여기 있는 사람이랑은 나랑 니밖에 없는데 왜 자꾸 동전이 없지? 아, 가자! 아, 뭐야! 소리 안 났잖아요! 소리 안 났는데 분명? 슬슬 페이크 방 조심하면서. 그냥 가야겠다. 아, 큰일 났네. 동전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. 아니, 시작방에서 125원을 먹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, 어? 숨을 준비. 아니, 돈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와, 이거 돈 모으는 게 은근 힘드네. 오케이. 왜? 돈 있어요? 와, 아무것도 없잖아. 뭐야! 아, 왜 자꾸 페이크? 아, 여기 한번 보라고. 없잖아요! 아, 이거 은근 방해되네, 이 사람. 와, 이거 서랍 짱 많다. 여기서 최소한 그래, 100원은 번다는 마인드. 아, 나이스! 찾았다. 오케이, 345원이에요. 어디서 갑자기 돈이 이렇게 확 들어왔지? 근데 난 못참아. 500원까지 모아야 돼. 그냥 운 좋으면 상점에서 해골 열쇠랑 십자가 한 번에 나온단 말이지. 아, 안 나왔다. 괜찮아, 아직 많아. 어? 웬 열쇠?
방금 깜빡했어요. 방금 깜빡했어요. 아닌가? 야 나와봐 나와. 어 뭐야? 아닌가? 중간 보스다. 여기서도 나오나? 어 여기 나온다. 여기 있는 것도 다 먹으면서 갑시다. 아 원래 나 이렇게 로블 돌자면서 이렇게 막 서랍 털어본 적 거의 없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터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? 어쩔 수 없지.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노동 참을 수 있어. 제가 알기로 시크도 십자가로 멈출 수 있는 걸로 알아요. 10초인가? 자 비타민이 있으면 쉽게 깰 수 있기 때문에 호잇자.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여유롭게 한 대도 안 맞으면서 에그리야. 어? 잠깐만 님 몇 층임? 여기 몇 층이지? 아 페이크 방이네? 거기 아닌 것 같던데? 아니 저기 아니었었어. 아니 너무 당당하게 가길래 난 내가 틀린 줄 알았어. 자 42 43 44 아 여기 열쇠방이네? 이런 데서 은근히 동전이 많이 나와. 또 이런 데서 동전을 많이 찾아내요. 근데 이거 52층 가기 전에 500골도 모으겠는데? 이제 얼마 안 남았... 왜 잠긴 문이 두 개지? 아 여기 써있네 45라고. 그럼 저 왼쪽에 44는 페이크죠? 여기는? 그치? 아 안보여. 겟.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나오지? 슬슬 러쉬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? 어, 안나오겠다. 아, 아 아니잖아. 아, 아 아니잖아. 아 뭐야. 아 나 왜 이렇게 못해. 아 나 잠깐만 나 동전 필요한데? 나 동전이 좀 부족한데? 아, 안돼 안돼 25원만. 자 여기 뭐 없나? 아 나이스 나이스.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주다니 아주 좋아요. 됐어 다 모았다. 아 사실 피규어에서 십자가 써보고 싶었는데 안되겠네요.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자, 죽을 것 같으면 비타민 먹고 바로 도망가겠습니다. 아 왜 나랑 겹쳐있어. 내가 저쪽 가서 다 먹어놔야겠다.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다 먹어주는 거야. 아 밑에 층에서 다 먹은 거 맞나? 이게 안 먹고 올라오면 다시 내려가야 되거든요? 뭐지? 23444 21344 빨리 빨리 서! 22344
아, 지금 못 봐요.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. 뭐죠? 다음에 볼게요. 죄송해요. 후원 감사합니다. 오, 나이스! 와, 나이스다. 내가 원하는 게 다 나왔는데 그냥? 돌아가서 십자가 못 쓰나? 아, 못 쓰네. 아, 돈 남았는데. 아, 팁 줄게. 팁. 이거 팁 많이 주면은 뭐 업적 열리나? 팁 100개 주면은 기부 업적이 있다고? 그치? 왠지 그런 거 있을 것 같더라. 자, 그럼 빠르게 62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살짝 깜빡인 것 같은데? 아닌가? 하지만 상관없지. 이거 들고만 있어도 써지나요? 써볼까? 멈춰! 우와! 오, 그 멋있어. 뭐야? 우와! 업데이트가 오래 걸린 이유. 시크 십자가 되는데 아마 뭐예요? 오, 나 이거 뭐야? 이런 거 처음 봐. 방금 뭐였지? 여기 들어가서 저번에 막혀 있었단 말이야. 여기가 막혀 있는 여기 문을 61층에 있는 레버를 내리면 저게 된대요. 가자. 61층 레버. 바로 앞이네? 아니, 나 너무 어두운데? 이거라도 써야겠다. 이 아까운 걸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다니. 이게 원래 희귀템인데 말이야. 아, 그래서 61층에 레버방이 좀 컸구나. 여기가 다른 레버방에 비해 엄청 넓거든요? 아니네요. 바로 찾았기. 이러고 내려가면 된다는 거지? 아, 되돌아가면. 아, 깜짝아, 왜 이렇게 무섭게 나오세요? 무슨 괴물인 줄 알았네. 어, 뭐야, 길이 어디야? 돌아가야 되잖아요. 어, 이 레버가 아니라고? 이거 맞지 않아요? 어, 맞다. 됐어. 자, 여기서 이제 락픽 쓰고. 락픽 두 개 필요하네. 그리고 해골 열쇠. 슉. A-000. 이게 최초의 문이네, 그러면 이게? 원래 도월즈가 시작할 때 A-1이잖아, 그치? 가보자. 이러면 탈출이야? 어디로 가지는 거임? 컨티뉴 런 눌러야 된다고? 어, 뭔데? 어, 뭐야, 로딩 된다. 아, 여기구나, 최초의 도월즈. 어, 뭐야, 아이템 그대로 들고 와지네. 아, 그 아이템 좀 아낄걸. 아, 괜히 막 썼네. 어, 뭐야. 야, 손전등, 이거 충전식 손전등이야. 이거 알지, 옛날에. 이거 좀 하다보면은 손가락 아프고. 어, 손전등 무제한이네. 어, 개좋은데? 이렇게 온 사람만 주나봐. 아, 이거 도월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. 아이, 개사기네. 자, 어차피 이렇게 된 거 A60까지 한번 가봅시다. A60에서 괴물이 나왔었죠? 아니, 이게 옛날에는 200층이 엔딩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해외 유튜버분 중에 1000층까지 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엔딩이 아닌 것 같던데. 아, 1000층이 아니었나? 800층이었나 봐. 이렇게 가시던데. 이게 엔딩이 없나 봐. 자, 슬슬 어두워지죠? 괴물이 나왔을 때 죽는 게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이 친구였으면 좋겠다. 아니, 상점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코인 왜 자꾸 줌? 뭐 나오나? 사운드 플레이. 아, 너무 쉽잖아. 그 엔딩만 대충 보고 방종할라 했더니만. 아, 이러면 큰 곤란하잖아. 나 이거 안 죽어요. 나 오늘 사운드 올렸단 말이야, 소리 크기. 아, 나 사운드 천재라서 이거 안 죽는데. 나 촛불 좀 아낄걸. 까비인데. 수준. 자, 그래도 온 김에 100층까지는 가봅시다. 아, 너무 오래 걸려. 아, 안 할래. 그냥 죽을게요. 야, 왜 날라가? 날라가서 죽네. 뭐야, 오, 헬로가 뭐야. 사람 죽었는데. 저번 엔딩이랑 다름. 메시지가 다르네? 자기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A60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.
자, 재밌겠습니다. 오늘 방송도 뭔가 나름 알찼던 것 같은데 이제 도얼즈로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컨텐츠가 없네요. 도얼즈로 뭐를 해야 될지. 아, 또 얘 또 거슬리게 레디 박았다 풀었다 박았다 풀었다 하네. 또 끝날 때까지 그냥 아주 그냥 어쨌든 재밌겠습니다. 빠이.